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2021년 12월 4일입니다. 4일 그 종목 상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들이 오늘도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하고요. 뭐 아무튼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의견이 정답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많이 손해보신 거 보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기업들이 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희망 좀 가지시고 우리나라 5개월 동안의 약세장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6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이 분위기가 좀 내년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힘들 꼭 내주시고요. 예. 자, 먼저 그 녹십자 좀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예. 녹십자, 이것도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CMO 한다고 해서 이제 그때 한번 올라갔는데 여기였죠, 여기. 여기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는 부러져 버렸고, 그의 경구용 치료제. 근데 백신은 필요하잖아요. 뭐 치료제 나오면 백신 안 맞을 겁니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 너무 크시죠? 37만원짜리 22만원 왔으니까.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기관이 다 손 좀 쳐버렸어요. 보이세요? 이 지분율인데, 기관 지분율이고, 위에 있는 게 외국인은 샀는데요. 기관이 다 던져버렸어요. 녹십자 정말 좋은 기업이고, 대표적인 세계적인 독감 백신 업체잖아요. 수요는 꾸준히 전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 더 늘리는 구간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대상 KDR님이 이제 대상은 잘 사줬어요. 가격도 괜찮아요. 더 사세요. 예, 아니 근데 이게요 성장을 못해서 안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료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을 하니까 연간 1,100억, 1,200억 막 그냥 여기서 멈춰 있어요. 실적이. 예. 크게 변동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지금 PER이 6배밖에 안 됩니다. 자산가치가 0.68배. 그냥 최바닥이에요. 그냥 사야 돼요, 사실은. 대상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한 번은 이제 정리하시라고는 했거든요. 이때 이제, 음식료 그 원료 가격 있죠? 농산물 가격 급등하는 시기여가지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렇게 저도 빠질 줄 몰랐는데, 이젠 잡아야죠. 말이 안 되는 주가입니다. 실적 나쁘지 않고, 꼭 좀 잘 가져가세요. 예. 빠지는 이유는 아무튼 그거예요. 농산물 가격 올라가는데, 원재료 비용 올라가니까 가격 정도 안 돼서 실적 부러질 거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가격 올리잖아요. 농산물 가격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대상이 종갓집 김치를 이제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 올려버리겠죠. 그럼 배추 가격이 떨어져도요. 김치 가격은 안 떨어져요. 한번 올리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K푸드 얼마나 인기 많아요. 드라마 히트 치면서. 굳건히 버텨주셔야 됩니다. 예. 너무 쌉니다. 그리고 정치원님이 대형 포장은 2,350원에 갖고 계세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정확하게 뭐 좋다 나쁘다는, 예. 아무튼 대형 포장은 이게 지금 골판지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신대양 재지가 최대 주주군요. 올해 실적은 되게 좋네요. 70억, 117억. 예, 돈 잘 벌어요. 117억. 근데 비싸요.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떡하죠? 아, 좋은데, 실적도 좋고 한데, PER을 비쌉니다. 싸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나요? 요새 뭐 골판지가 뭐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뉴스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있는 거죠. 골판지 괜찮은데, 근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돈도 잘 벌고, 오미크론 또 수혜주기도 하고. 근데 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그, 이런 아세아 재지 같은 데에 비해서 조금,
자세지도 지금 주가 견조한데, 이 회사가 아까 3분기까지 110억 벌었는데 시총이 2,900억이니까 퍼가 꽤 높은 편이에요. 예. PER이 꽤 높은 편이고. 갑자기 이제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아무튼, 대형 포장도, 예. 나쁘단 아니에요. 예, 돈잘 버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아세아젠지는 지금 보세요. 얼마 벌었죠? 400억, 700억 벌었죠. 근데 시총이 4,000억이에요. 훨씬 싼 거예요. 이익 대비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세아젠지로, 대형 포장은 내가 잘, 뭐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대형 포장은 버는 돈에 비해서는 좀 비싸. 시총이 3,000억인데 지금 3분기까지 100억 정도 벌었죠. 그러면 그것만 계산해도 퍼가 30배인데. 아세아지지는 5, 6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또간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는 교체하실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바라기님. 네, 안녕. 덱스터 갖고 계세요? 덱스터? 덱스터 좋은 기업이죠. 와, 축하드립니다. 맥스트도, 저는 사실은 요책 제가, 아유, 이거 잠깐만요. 요책그 투자의 신세계라고, 이거 혹시,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투자의 신세계 이제 같이 썼던 책인데, 여기에 그 메타버스 얘기는 좀 넣어놨어요. 사실 제가 넣어놨는데, 이제 거기에 자이언트 스텝을 책에, 이제 여름에 나왔던 책이에요. 저의 탑픽은 이제 이거였어요. 사실, 자이언트 스텝. 저는, 예. 제가 책을 썼을 때가 요 자리였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좀 비싸죠, 다들. 너무 올라서. 덱스터도 그렇고. 뭐, 맥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뭐, 누가 더 좋다, 이거보다도, 예, 메타버스 저는 다 좋아봐요. 뭐, 덱스터, 맥스트 다 좋고, 자이언트 스텝도 좋고요. 다 좋은데,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충분한 조정 나올 때까지 반드시 또 내려와요. 영원히 오를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이 오를수록요 부러집니다 한 번씩. 이거는 다 그러잖아요. 그잘 나가던 효성 첨단 소재도 한번 쭉 빠져버리잖아요. 예. 이런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다렸다 그때 사세요. 예. 저는 그리고 외국 회사 중에 그 유니티 추천드려요. 사실 저는 여기 유니티. 전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하면 이 기업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요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유니티. 유자죠, 유자. 아무튼 잘 고민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좀더 쉽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개설하신 신규 고객님께 주식 투자 시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인 주식 상품권 1만 원과 종목 검색식을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를 개설해 주세요. 계좌 개설점에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개설 마지막 단계에서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 또는 연불일을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가 없는 신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주식 상품권과 종목 검색식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고 주식 거래를 시작해 보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동화성은 그 수소차 관련주예요. 그래서 요새 안 가요. 수소차 관련주들 잘좀 부진해서. 그렇지만 보유하시고, 자, 지금 여기서 사면 딱 좋죠. 11,500원 정도면 사기는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너무 오르기도 했고요,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보이세요? 근데 여기서 사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겠죠? 그죠? 이런 데는. 요 자리에요. 제일 좋은 거는 11,000원 정도. 이거 제일 좋아요. 매수하기에는. 그런 자리가 사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수소차 모멘텀 받으면 또갈 겁니다. 그래서 보유는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셔도 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동준님이 마이크로 디지털 이제 물어보셨는데, 25,200원에
5%요. 이거 좀 물려 계시네요. 마이크로 디지털이 잠깐만요. 바이오 분석 시스템, 환경 시스템, 면역 분석. 이게 진단 그쪽이죠. 근데 실적은 좀 안 좋아요. 부채도 좀 많고. 진단 쪽으로 좀 올라갔다 밀린 것 같습니다. 항체 진단. 코로나, 예, 그죠. 근데 진단 키트가 그래서 이때 한번 좀 크게 올랐다가 동남아 그때 한참 퍼졌을 때 델타 변이. 이번에 또 오미크론. 근데 이때 물리셨나 봐요. 예. 요번에 모르겠습니다. 다시 올라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2만원 넘으면 꼭 정리를 하세요. 진단키트는 이제 크게 가긴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주가 많이 올랐죠. 코로나가 점점 종식이 돼가면 이제 모멘텀 상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진단키트 수요는 꾸준할 거예요. 진단은 계속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요 그때 정리하시고 크게 수익 내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좀 과감하게 올라오면. 예. 비중 적으시니까. 아니요, 그 성규정님 만도는, 아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이제 나쁠 거 없어요. 다 하락했고, 자율주행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원래 만도가 너무 매력적인 기업인데, 물적 분할하는 바람에 의미가 좀 반감돼가지고. 사실은 만도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하면요, 현대 오토에버랑 만도예요. 좋게, 이제는 나쁘게 보지 마세요.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손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세요. 강강술래님, 삼성생명은 제가 어제죠. 예, 금요일날 마감시황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서현 이사장 있죠? 예, 이건희 회장의 이제 따님. 지분 1.75% 다 팔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량 나올 게 없어요. 반영됐고, 삼성전자 지분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금리도 오를 거고, 더 이상 나쁠 게 없고요. 네, 72,000원에 70% 사셨어요. 그 적금께서 들어가신 거 있잖아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분할로 사세요, 제발.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깨면은 한 번에 이제 몰빵하시면 위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갑니다. 수익은 날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여기 8만 원 있죠. 요거 보고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 최소 한 5, 6% 줄걸요? 제가 알기로는 5, 6%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무조건 배당 받으시고, 배당 꽤 줘요. 지금 작년에 20만 원 줬으니까, 올해 얼마 주세요? 올해 예상은? 올해 20만 원? 아, 올해 20만 원 줄것 같아요. 지금 주가 얼마예요? 6만, 아, 지금 7만 원에 물려 계시죠? 네, 배당 3.6 나오네요. 지금 갖고 계신 그 가격에서는. 극악에서는 3.6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4% 정도 배당은 나옵니다. 버티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갈아타시면 안 돼요. 갈아타실 거면 매수가 회복되면 하세요. 매수가 회복됐을 때 갈아타세요. 차라리 손해는 보면 안 됩니다. 삼화콘덴싱에서는 삼성 전기랑 좀 달라요. 약간은. 근데 어쨌든 MLCC고 MLCC가 좀 꺾였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막 풀어진 거예요. 근데 내년에 다시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72,000원이면, 여기, 예전에 여기서 사셨네요, 여기. 72,000원, 요 자리. 꽤 오래전에 사셨군요, 이때. 한참 좋았을 때. 그죠, 예. 지금 좀 많이 빠져있고, 보유 계속 하세요. 조금, 요 자리에 사시면 좀 좋아요. 6만 원대 여기가 좋아요. 근데, 지금 더 빠지긴 했지만, 보유하시고, 몇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사이클 오거든요. 삼성전기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니까 잘 이겨주세요. 예. 힘내시고요. 삼화콘덴서가 뭐 부실격도 아니고 돈도 잘 법니다, 이렇게. 주가 잘안 가요. 주가가 잘. 잘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가 좀 돌렸어요, 삼성전기가. 그러니까 삼화콘덴서도 조금씩은 쫓아갈 겁니다. 미 회장님 힘내시고요. 셀리버리는 이거 저도 참 뭐라고 해야 되죠? 16만 8천 원에 사셨어요? 아니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올해 여기서요. 그러니까 한참 좋을 때 사셨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회복이 안 되는데 지금.
아니,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일단 버티시긴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왜 빠진 거죠? 이렇게까지? 너무 심하네요. 근데 너무 오른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와, 이건 진짜 너무하네요. 회사가 뭐 망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바이오 기업이니까. 이 기업은, 일단,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하는 이제 플랫폼 업체죠. 예. 여기서 지금 흡입 치료제, 임상계,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게 모멘텀은 지금 되진 않고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해요. 신약 개발을. 근데 뭔가 성과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시총 7천억. 그러니까 성과가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작년, 올해 초에 너무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빠진 거죠? 도대체 그죠? 치료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군요. 파킨슨병, 난치병. 그러다 그냥 무너져버렸네. 지금 딱 보니까. 무상증자도 했었고. 이때만 해도 뭐 너무 좋았을 때죠, 당시에는. 여기,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신약 치료 효능 발표했고. 예. 그래서 주가가 막 날라갔었네요. 근데 그 후로 뭐가 나빠진 건 없잖아요, 특별히. 그죠? 그냥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보유를 계속 해 나가보세요. 저는, 제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인내하시고, 방법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70%. 손해 크시는데, 절반은 그래도 좀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라도 한 6만원 오면요. 반만 파세요, 반만. 그리고 나머지 반 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티세요. 그러다 또 회복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진짜 신약개발 제대로 나오면 하나 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운 내시고요. 뭐, 신랑분이 사셨다고 하는데, 예, 지금 버티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셀리버리는 한번 그러면 그 전자공시 같은 것도 한번 들어가 보셔도 돼요.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저도 내용은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 회사에 전화도 해보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70%면 너무 많으니까 절반만, 그러니까 70%면 절반이 35%죠. 한 30%만 한 6만 원갈때 손실 크시지만 좀 줄이셔서 다른 거좀 해보시고 나머지는 끝까지 버텨보세요. 뭐 그렇다고 회사가 뭐 정말 부실 기업도 아니고 기술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뭐 양리물질 생체내 전송 기술. 이걸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기술 이전을 주로 하는 바이오 벤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전에만 작용하고 부작용이 낮다. 그러니까 고분자 양리물질이 뭐냐면 저런 것들이 그 어떤 암 있잖아요. 특정 암에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술력 있는 거죠.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는 업체고 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오른 가격에서 잘 모르는 기업,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바이오는 특히 저도 진짜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 모르는 거 사실 안 해야 되는데, 또 사람이 그렇게 안 되죠. 좋다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는 거, 파킨슨병. 좋죠. 파킨슨병이 요새, 고령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개발한다고 하니까. 췌장암 고형화,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술 수출하고. 물질 개발부터 해야 되거든요. 신약 만들 때. 물질, 가지고 동물 임상. 그 다음에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나 여기 뭐 공동 개발한 뭐 개발하는 그런 내용도 일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논문이고 연구 개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신약 개발하는 그 총괄표예요. 여기 요것들 좀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가 이제 대박이 날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니까. 힘내시고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기업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예. 아무텍 이제 나쁠 거 없습니다. 이거 너무 안 좋았죠. 아무텍. 와, 여기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밀어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참안 좋다. 그냥 두들겨 패요. 11월 10일부터. 이미 좀 충분히 많이 빠져 있고요. 이게 아무텍이 이것도 MLCC 사업하거든요. 자동차 부품도 하고.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 때문에 많이 안 좋아졌어요. 칩 바리스터 이제 정전기 방지하는 제품 그런 거. MLCC도 신규 사업하고 있고. 요게 이제 모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인가요? 아마 MLCC 하는 걸로 아는데 아직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안테나 여기 MLCC죠. 향후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군요. 신규 아이템인데 이게 아직은 예정으로 돼 있네요.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여긴 아직 MLCC가 되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실적이 많이 안 좋네요. 매출액이 600억에서 490억 감소.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이 40억 확 줄었죠 당연히. 판관비는 90억. 그래서 여기 영업이익은 적자 났습니다. 흑자 나야 되는데 51억이나 적자 났어요. 왜? 매출이 안 되니까. 고정비는 나가는데. 그래서 빨리 매출액이 정상화돼야 돼요. 이게 매출액이 좀 500억, 400억, 400억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적자 보잖아요, 그죠? 600억도 안 돼요. 600억 해도 간신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매출액이 최소 650억이나 700억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흑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을 해줘야 돼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좀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잘 견뎌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턴어라운드 하면 뭐 금방 가요, 3만 원. 잘 이겨내세요, 오션님. 힘내시고요. 기술력 있는데 참 이게 매출을 성장 못해서 에이스테크는 정말 죽다 살아난 거죠. 예, 와, 정말. 이제는 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제는 하락은 끝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버라이즌 수주 따내고요. 삼성이 급등했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고 5G도 내년에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5G 수주 기대감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고 이제 비중 10% 손실이 마이너스 50% 아이고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서셨네요. 굉장히 높을 때 사셨으니까 저 위쪽에 여기 어디서 사신 것 같아요. 아이고 주가 반토막 났죠. 거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당장 힘들어요. 여기 있죠 2만 원 요 레벨까지는 그래도 끌고 가보세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사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이 여기입니다. 여기 사신 이 어마어마한 시세가 난 자리에 사신 거예요. 그죠? 월봉을 항상 봐야 돼요. 우린. 적어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아, 많이 올랐구나. 지금 엄청 빠졌죠. 기다려보세요. 5G는 내년엔 괜찮다고 봅니다. LG화학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증권의 강동진 애널리스트하고도 방송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LG화학을. 그랬더니, 지금 주가는 충분히 싸대요. 그러니까, 회사가 상장하잖아요. 자회사가, LG 에너지솔루션. 그래도 그거 감안해도 쌉니다. 지분 가치 다 계산해보면 70만 원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 50조인데, 자회사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100조까지도 예상하더라고요. 100조. 100조의 절반이면 얼마죠? 50조. 절반 할인하면 50조예요. 50조 플러스, 석유화학 가치, 최소 10조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첨단 소재 가치 5조 6조 그러니까 적어도 65조는 가야 돼요. 65에서 70조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 한 90만 원 정도는 가도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상장을 해도 엄밀히 말하면 근데 안 가죠 상장은 한다고 하니까 부러져 버렸죠. 근데 1월에 상장이니까 그 전에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때 한번 정리하세요.
매수가 근처 오면 여백님, 예, 그때 좀 정리하세요. 지금 손절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쌉니다. 홀맨님, 그 우리금융지주 평단가 11,000원에 갖고 계세요. 예, 우리금융은 계속 가져가세요. 처음으로 수익 나신 종목 상담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아무튼 은행주 하나 갖고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근데 지금 이제 11,000원에 갖고 계신데, 이걸 결정을 해보세요. 배당을 선택할 거냐. 올해 배당을 얼마 주냐면,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예상 배당이 800원 정도 되네요. 880원. 11,000원. 배당 수익이 8% 나와요? 최소 7%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배당보다 높으면 팔아도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정은 하세요. 12,750원이니까. 지금, 11,000원에 사셨잖아요. 수익률이 16%. 팔아도 되죠, 사실. 아니면 반반씩 해도 돼요. 반은 수익 실현하시고, 반은 배당 받으시고. 그것도 좋은 전략. 아시죠? 한번 결정해보세요. 예, 네, 우리금융지주는.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고민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처음 사는 목적이 있죠. 나는 배당보다 받으려고 샀다. 근데 배당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있죠. 그럼 팔아도 돼요. 왜냐면, 연말에 배당락 때문에 이렇게 빠져요, 주가가. 배당락. 배당 권리가 소멸되면요, 무조건 빠집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여기 보이세요? 다음날 배당락으로 주가 5% 급락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배당락 때문에 그래. 그건 당연한 현상인데, 저게 싫으시면 파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조건 배당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팔면 안 되죠. 이번 달 말까지 보이고. 나는 헷갈린다. 그럼 절반씩 해도 되고. 절반 팔고.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배당은 한 7에서 8% 줘요. 그 다음, 우리 종금은 1,140원에, 아, 이거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들이, 뭐, 우리금융지주, 요거, 증권사 인수, 종합금융,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이슈가 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거고, 보유하시면 됩니다. 우리금융, 이쪽, 종금도 좋죠. 되게, 돈도 잘 벌고, 올해도 돈잘 벌었네요. 예. 배당은 근데 많이 안 주네요. 배당 매력은 좀 떨어집니다. 아무튼 1,140원이니까 여기 사셨네요. 왜 하필 이렇게 최고점에 사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 800원 초반 오면 더 사세요. 그리고 1,100원 가면 파시고. 아시죠? 1,100원 가면 정리. 여기서는 오히려 비중 확대. 그리고 와이젠트는 양갱이님이 물어보셨는데, 아, 콘서트 기대감 사셨다가, 콘서트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갔다 왔고, 저희 딸하고. 그래서, 일단, YG엔터도 결국, 주가는 좀 빠졌죠. 이번에 오미크론도 있었고, 너무 오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겹쳤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올라올 겁니다. 네. 67,000. 네, 조금 비싸게 사셨어요. 여기서 하셨으니까. 거기 본전 오면 정리하세요. 예. 이렇게 제가 계속 좀한 번씩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막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영혼이 안 내려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번에 하이브도 보세요. 하이브도. 그냥 한 방에 빠져버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끝도 없이 가지만, 그 뒤에 또 이런 급락도 오니까 저런 걸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대응은 해보세요. 예.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 사랑 콩이님 코오롱인더요. 88,900원에 비중 10%. 코오롱인더도 아니요, 나빠서가 아니고요. 제가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질주가 보이세요? 이렇게? 안 빠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오르는 게 더, 여기서는. 여기서 또 가요?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저렇게 월봉해서 너무 급등을 하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어디서 빠질지 우린 몰라요. 저런 경우는 정말 특히 조심하시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닥 찍었죠. 오히려 지금은 여기 있죠. 7만 원 찍고 왔잖아요. 더 사는 자리예요, 거기.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셨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기업 그때도 뭐 이렇게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뭐 10만 원 이상 보더라고요. 그래서 9만 원까지는 생각하시고 차분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TA 항공이 유상자도 했던 걸로 알고, 지금은 항공사들이 그냥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죠. 왜냐면 비행기가 안 뜨니까. 예. 작년에 까먹었고, 올해도 까먹으면, 올해 어쩔 수 없어요. 예,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유증도 하고. 그래서 지금 최악인 상황인데, 내년에는 아마 3분기부터 여행을 좀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날라갔잖아요. 무식하게 갔죠, 진짜. 너무 오버한 거예요, 이건. 솔직히. 여행 당장 가기도 어려웠는데. 지금 반대로 빠졌고, 비중 20%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늘리진 마세요. 아니, 부채 비율 높은 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네. 그치만, 항공주는 원래 높아요. 근데 하셨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고요. 아니, 단가를 낮추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고. 그 오미크론 잡히고요, 리오프닝 하면요, 여기 다시 가요. 항공기 다 똑같아요. 한 번에 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저도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좀 시간 갖고 차분히 인내를 해주세요.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진에어, 아시아나 뭐다 그렇죠, 뭐. 다들 많이 몰랐어요, 사실. 뭐,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주가들이 좀 과하게 오른 감은 있어요. 당분간은 좀 오미크론 영향으로 쉬지만 버티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는 86,000원에, 아, 이것도 많이 빠졌죠, 한국금융지주. 아, 근데요, 이게 어려운 게요, 저는 9만 원 이하는 싸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진짜 9만 원 이하는, 이거 저는 여기는 사야 되는 자료,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분할 매수로 적립식으로. 근데 이렇게 빠져버려요. 왜? 장이 망가지니까. 그게 또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공포심 들잖아요. 저점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더 모으세요. 8만 원 깨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모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무조건 나는 여기 사서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모으시면 이거 다시 여기 가요. 카카오뱅크 지분만 얼만데요. 너무 너무 좋은 기회 아닌가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 같으면 막더 샀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게 웬 감사합니다 이러고 더 받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못해요. 왜냐, 첫 번째 한 번에 다 사기 때문에. 두 번째, 빠지는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세 번째, 기업 분석이 잘안돼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뭘 잘못 봤나. 근데 사실은 잘못 본게 아니라 시장이 폭락해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전혀 없습니다. 맘 편히 대응하세요. 네, 미소천사님, 현대제철은 51,670원에 갖고 계세요. 비중 10.7%, 앞으로 전망이요. 현대제철 내년에 괜찮을 거예요. 이번에 자동차 강판 가격도 올라갔던 것 같고, 철강, 중국이 철강을 감싸네요, 계속. 수요는 크게 줄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걸 본다라면은, 분명히 좋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뭐, 진짜 이건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너무 싸요. 지금 이 회사 자산 가치가 13만 원인데, PBR이 0.3배, PER이 3배, 이게 말이 됩니까? 회사 망하나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코로나 전에도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이 기업이 코로나 전에도요, 그냥 막 무너지고 있어요. 업황 안 좋다고. 이게 12,000원까지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다 5배 오르고 이제 쉬는 거죠. 그래도 지금 버는 돈이 있으니까 되게 싼 거죠.
잘 인내하시면 5만원 뭐 매수하신 본전까지는 갈 거고요. 포스코도 PER이 3배. 작년에 13만원. 네.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쉬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충분히 내려왔어요, 가격. 철강주들도 다시 한번 좀제 위치로 좀 복귀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서워요, 진짜. 이 경기 민감도 한번 빠지면. 아, AP 시스템 갖고 계세요? AP 시스템 좋죠. 이제 그 내년엔 한번 우리 기대해 보자고요. 자, 이건 너무 또 좋다가 말아버렸는데 다 충격 받았고. 그리고 삼성이 중소형 OLED로 투자를 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 OLED 안 좋아가지고 지난 몇 년간 안 좋았어요. 투자가 안 돼가지고 몇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AP 시스템 주가인데 보시면 부러져 버렸죠, 여기서. 그리고 몇년 동안 수주가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들어가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요. 투자 사이클 나오면요, 여기 위로 날아가는 거죠. 사실 그게 내년에 다시 한번 좀 기다려 보자고요. 한번 좀 장기 투자 해보세요. 비중 더 조금 3.1%밖에 안 되니까 비중 좀 늘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J ENM은 좀 죄송한데 와 이게 물적 분할 회사가 해버리니까 참 저도 막 짜증 나더라고요. 요새 왜 이렇게 물적 분할들을 하는지. 상장만 안 시키면 다행인데. 물적 분할해서 그 기업 상장시켜버리면 또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기관들이. 물적 분할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죠, 여기 보이세요? 그냥 갖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닥 찍었고, 그거 감안해도 지금 너무 싸거든요. 주가가 말도 안 되겠어요. PBR 역대 거의 최저치까지 와버렸어요. 이건 좀 너무 과하죠. 여기 보세요. PBR. 내년 실적 대비하면요, 완전 역대 최저치입니다. 너무 과할 정도로 좀 빠진 상황이니까 버티시고 회복할 거예요. 그리고 엔데버 콘텐츠랑 이제 영화 제작사도 인수했고 전문 미디어 업체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죠. 어쨌든 좀 주가 회복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20만 원 넘는 거그 분위기였는데 물적 분할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아 정말 이제 CJ에는 정말 저는 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경영진한테 화가 나요, 경영진. 주주 가치를 진짜 완전 바보로 알잖아요, 주주를 지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주분들이 뭘할수 있는 게 사실 마땅히 없어요. 법적 장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도 좀 공론화 해가지고, 제발 이런 것들 좀 바꿨으면 하는 좀 생각입니다. 기운 내세요. 네. 회사는 그 기업 가치는 좋은데 주주 가치가 훼손돼서 그렇죠. 절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SK 디스커버리는 64,000원에 110%예요. 이거는 제가 디스커버리는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너무 올랐다가 작년에 어마어마 아니 15,000원짜리가 9만 원 갔어요. 네. 너무 오바를 했죠, 그때 당시. 자사주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한번 요새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 회사가 지주회사죠? SK 케미칼로 인적 분할한 다음에. 순수 지주회사. 실적은 1200억, 1600억. 어우, 되게 좋네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지주사다 보니 그럴까요? 주가가 못 움직이네요. 보유는 해보세요. 뭐가 문제 있어서 빠지는 것 같진 않아요. 실적 좋고 한데 다만 지주사고 모멘텀이 없어요. 주가 올라가려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거 정확히 제가 분석을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지주사들은 할인을 받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유하시고 물타진 마세요. 물타진 마시고 여기 한 5만 5천원? 요 정도 오면 거기서 조금 일부 비중을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반등하면, 그때 줄여보세요, 비중. 예, 지금 보유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어려운 게, 내용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단지 지주사, 케미칼 갖고 있고.
보유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SK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기업은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SK 스퀘어는 제가 금요일 날 마감 시황에도 올려드렸는데, 제가 기억나세요? 그 상장한 날 8만원 이상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분할 전에도. 스퀘어는 적정 주가 8에서 8만 5천원. 근데 거기 딱 찍고 그냥 밀려버렸어요. 이건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야죠. 지금은 싸요. 지금 비싼 가격 아닙니다. 다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만 7천원이면 회복 가능하니까 가지고 가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혹시요, 여기 있죠, 여기 6만 2천원 오면은 추가해도 돼요. 6만 2천원 정도. 광고 기획사 정말, 저는 너무 짜증나죠, 이것도. 광고 기획사. 아, 제가 짜증난다는 소리 안 한다 그랬는데. 예,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요? 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서요. 예. 버티세요. 제일 기획도 배당 주고요. 둘 다 배당도 많이 줘요. 잘 가져가세요. 제일 기획은 여기 24,000원대, 요 레벨까진 괜찮아요.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좋든 말든 뭐 나는 던진다 이거 같더라고. 바닥 찍었고요. 예, 보유하시고. 배당 꽤 줘요. 이게 작년에 840원 줬거든요. 올해는 900원 주겠죠. 그럼 갖고 계신 19,700원이니까 배당 4.5% 나옵니다. 예, 배당 받으세요 무조건. 연말 배당. 연말까지 가져가시죠. 이노션도 지금은 사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카카오페이를 차라리 좀 정리하고 이노션 사는 게 오히려 낫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카카오페이 이날. 이건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노션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왜냐면 코스피 200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다음 주면 끝나요. 얘는 이제 오를 겁니다. 원상 복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져가세요. 정말 최바닥에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배당 줍니다. 배당이 올해 1,700원? 작년에 1,800원이니까 1,800원 주겠죠. 배당 3.4% 줍니다. 예. 둘 다 배당을 꼭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종목은 다 말씀드렸고, 한 분께서, 몽실 언니님께서 요새 포트폴리오 재조정하기에 적기단 말씀하시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나 방법이 있나요? 예, 이론상 알겠는데, 그거를 좀, 그거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화요일이었나요? 언제였죠? 그때 한번 장이 폭락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좀 답답도 하실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번 이제, 업종별 포트 재편 기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몽실 언니님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예를 든 겁니다. 몽실 언니님이 반도체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그냥 K라는 종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볼게요. 잘 몰라요. 막 주가도 부진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석유화학에서 뭐 L이란 기업을 들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뭘로 할까요? 음식료? 음식료 중에 뭐 G, 그 다음에 화장품, 뭐 C,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이걸 만약에 갖고 있다고 쳐봐요. 이 기업들의 주가 안 좋아요. 막 팍 빠졌어요. 실적도 별로인 거. 나 내용도 잘 모르겠고. 대장주인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쳐볼게요. 그럼 이제 고민이 좀 크시잖아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 K가 있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최근에 주가 다 빠졌죠. 삼성전자부터. K도 빠졌고 삼성전자도 빠졌고 다 빠졌어요. 뭐 예를 들면 솔브레인도 있고 대표기업들. 예. 솔브레인도 최근에 많이 빠졌었고. 뭐 주성엔지니어링, 뭐 네페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반도체. 이게 아마 화요일날 영상에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여기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K라는 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 교체하시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로. 근데 지금 이미 올라갔으니까 지금 하시라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워닝 머티리얼즈 이게 괜찮다 공부를 해봤더니 근데 얘도 많이 빠졌죠 워닝 머티리얼즈 그 자리가 언제냐면요 여기 급락한다 그러면 K를 팔아서 얘를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은 업종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포트 결제할 때 물론 꼭안 그래도 돼요 내가 반도체 팔고 2000원짜리 사도 되고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부 안 되신 분들은 힘들어요. 아, 당연하죠. 근데 어느 게더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가 안돼 있고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도 표 한번 보여드렸지만 일요일 거 영상에 한번 더 해드릴까요? 아무튼 이런 걸 이런 기업들로 바꾸는 거죠. 뭐 내가 철강주를 뭐 C라는 걸 갖고 있으면 포스코로 교체를 해도 되고. 이게 대표 기업들이니까 이 중에서 내가 교체를 해서 가져가는 거죠. 팔고 이걸로 사는 거죠. 화장품이면 코스맥스 사거나. 내가 화장품 물려 있어요. 팔아요. 코스맥스도 폭락했어요. 코스맥스로 교체. 똑같아요. 어차피 빠진 거. 갈아타는 거죠. 왜냐?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좋아지면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먼저 가요. 쭉쭉쭉 갑니다. 주변주는 좀 늦게 가고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런 주도주는 금방금방 회복.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석유화학에 내가 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네개 중에 하나로 교체하는 애를 다 팔고 그 금액만큼 예를 들면 금호석을 사버리는 거죠. 빠졌으니까 금호석. 엄청 빠졌어요. 여기입니다. 금호석. 그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빼는 게. 너무하잖아요, 진짜. 그죠? 교체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L을 팔고 이걸로 교체하는 거죠. 이제 올라왔죠, 이렇게.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경험이 안 되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내려갈 때요, 장이 또 빠질 때. 그때 교체하세요. 이렇게 올라갈 땐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장이 오를 땐할 필요 없고, 내리는 구간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아까 물어보셨는데 보유 종목의 경쟁력 좋아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예상 OP. 예, 그건 너무 좋아요.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같은 업종에서 가장 좋을 거를 그 예상 수익이든 뭐 업종을 보, 그 기업 내용을 보시든 간에 선정해서 그걸로 갈아타는 게 우선이고 수익률이 낮은 건 의미 없어요. 그건 하지 마세요. 알죠? 예, 그래서 몽실원님 수익률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은 업종에서 포트를 재편한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뭐 그게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한 번씩 해보면 나중에 이제 경험이 쌓여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난 모르겠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공부를 계속 더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시죠? 예. 너무 이것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수익률이 기준이 아니고, 반드시 업종 보시고, 더 좋은 업종이면 더 좋고, 그 안에서 가장 내년 전망이 좋고, 뭐 이런 것들 선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에는 하나 정도만 있는 게 좋죠. 너무 막한 업종에 많이 몰려 있으면, 그건 이제 포트가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 수고하셨고, 그래도 이번 주 마무리 좋아서 다행이고,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